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시장 일단 하락이 너무 깊게 나와서 사실 힘이 나는 시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특징을 여러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업종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장 초반엔 좀 강했던 업종은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이제 게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8개월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이 판호라는 부분은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허가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판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급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게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중국이 전날 새로 발급한 45개 게임 타이틀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급 명단에 국내 게임 타이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판호 발급된 가능성 높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 보여주었고, 그 다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뭐 어제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뭐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역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업종, 보험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뭐 하지만 이제 보험업종 중에서도 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좀 갈리는데 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업종이 올해 어떤 그 리오프닝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손해보험 쪽이 그나마 생명보험 쪽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이성훈 차장님께서도 리오프닝 관련 업종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좀 살펴보니까는 그래도 지금은 리오프닝 업종을 좀 살펴볼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선 그 리오프닝 관련 주에서 많이 있지만 좀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인터로조를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네. 이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면 우선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콘택트 렌즈가 뭐 시력 보호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어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미용 쪽으로의 광범위하게 사업 부분이 넓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은 380억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6%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2020년에 출시됐었죠. 이 클라렌에서 이 신제품으로 먼슬리 실리콘 하이드로겔 컬러렌즈까지 출시하면서 이 신제품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이 29%, 일본이 26%, 유럽이 18.6%까지 올라왔는데 유럽 쪽에서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이 오바탐이랑 그리고 스페인의 렌즈 제조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유럽 쪽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쪽의 실적까지 기대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38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이 38,000원, 현재가는 2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로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